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상 전문 사랑과 산재의 배현직 농사님과 함께 행사 중 사고의 산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회사 내에서 체육대회나 행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 중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주관해서 진행되는 행사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는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행사 참여 지시를 했거나 또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는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에는 사업주가 지시를 하거나 주관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는 거군요. 그런데 요즘 사업주가 회사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주관했던 행사가 아니라 회사 내의 동호회나 야외 같은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행사가 동호회, 야유회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호회나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여지는 적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침묵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인지, 사업주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지, 경비는 누가 지불을 했는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검토해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업주 참석 여부와 소속 직원 모두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농사님, 회사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체육대회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주관 계획해서 열리는 체육대회, 아니면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고 정기적으로 침묵 형태로 개최되는 체육대회, 이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계획하고 주관한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 형태로 진행된 체육대회일 경우에는 산재 승인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단지 침묵 도모라고 해도 행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회사의 문서가 있는지, 행사 진행에 발생되는 경비를 누가 지원을 했는지, 혹시나 거래처와의 체육대회라고 했을 때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체육대회가 순수한 회사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서 산재 신청을 할때 추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체육대회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별로 그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것도 회식이 있을 수 있는데,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회식 중에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도 업무 수행성이 인정이 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는 큽니다. 단지 이제 회식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그 회식을 계획하고 주도했는지, 경비를 그 회식 비용 사업주가 직접 지불했는지, 회사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었는지, 혹시나 직장 상사나 동료가 강제로 음주를 권하지 않았는지, 접대성 회식일 경우에는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볼수 있는지, 그리고 2차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자의적인 유용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회식 중의 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산재 승인, 불승인 여부가 좌우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도 많은 행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 활동 중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예, 노조에서 이제 개최한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된 판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노조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한 행사는 사업주의 지시 명령이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노조 행사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검토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조 행사에 사업주가 참석했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협조가 있었는지, 경비지불을 사업주가 했는지 여부. 두 번째로 노무관리상 관례적으로 이 행사가 개최됐는지. 세 번째, 행사가 개최된 목적이 순수한 노조 단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행사 참여자가 단순히 노조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노조의 단체, 연합의 행사에 타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행사 중 사고가 다양한 케이스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행사의 종류가 있고, 그 행사마다 사제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행사 중에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행사의 성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산재 신청을 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산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전문 사람과 산재의 배현중 변호사님과 함께 행사 중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